새옷 게시. 오늘은 요 아워 레가시 크롭 니트랑 아워 레가시 팬츠입니다. 외투는 뭐 얇은 거 하나만 챙겨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벨트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게 셀린느 빈티지 벨트인데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나쁘진 않죠? 그럼 이렇게 외출해 보겠습니다. 대박. 와, 맛있다. 해먹어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레귤라 스페셜 레귤라로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엄청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짠. 꿀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오씨. 오씨. 와우. 먹어보겠어요. 페프리 있네. 으쌰. 으쌰. 대박.
거기서 뭐 기다려? 응? 언니가 추루가 없네 오늘. 추루가 없네. 예쁘게 생겼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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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거기 가서 뭐해? 한강수변공원 스트리트 형사가 덕은 성장 그린코어 엔라이프 몰 분양문의 1600-6502 쇼핑. 비도 오고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마룬샹 때리 올려줄 접시를 고르고 이렇게 밤을 엎어줄 거거든요. 엎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크림을 올려줄 거예요. 이런 컵을 하나 준비하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는 깍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나 요거 요거 정도가 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사놨던 거 있거든요. 이제 예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익었다. 이렇게 밤이 해볼게요. 서. 짠. 됐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150? 160. 여기요. 이거 요래 되면 좋았을 텐데.
마루샹 때린데. 아,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그럴듯한 면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맛이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은 뭐 난리가 났다. 안녕하세요. 요 니트 조거 팬츠에 이 니트 뽕 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두툼한 속으로 자켓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온다고 했잖아, 할머니. 어? 할머니 온다고 했잖아. 뽀뽀하려 그래? 할머니 온다고 했잖아, 엄마가. 진짜지? 응? 아키. 아키. 오늘은 버섯을 가지고 버섯 리조또를 해보려고요. 버섯을 이렇게 세 종류 준비했어요. 얘는 흰색 만가닥 버섯. 얘는 미니 표고 버섯. 그리고 얘는 잎새 버섯. 세 종류를 샀고요. 양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엔초비. 엔초비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올리브유. 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원래 제가 브리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새 브리타를 받았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검사 필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여운 사이즈다. 사무실에서도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더 얘가 얄쌍해요. 얄쌍한 사이즈. 이렇게 새 필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좀 더 열성이다. 좋네. 냉장고에 쏙 들어가죠? 넣고. 그리고 새 필터를 끼면 한두 번은 그냥 버려줘야 돼요. 이렇게 넣고. 이제 필터를 넣고 이 스타트 버튼을 꾹 눌러주면 배터리 잔량 표시처럼 이렇게 100% 표시가 돼요. Made in Germany 보이죠?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정수기랍니다. 이 정도? 수질이 안 좋잖아요. 석회질이고. 그래서 이 브리타가 석회질 수돗물을 정수해서 최고의 음용 상태를 만드는데 필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수돗물 냄새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 제거, 그리고 수돗물 냄새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양파를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칼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가주는 거 이렇게 어디까지 거의 심에 가까이 이래놓고 그대로 썰어주면 돼. 이렇게 아니 이 마늘은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도 멀쩡하네요.
그냥 이렇게 찢어서.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이 망가닥 친구는 꼬리를 살짝 이렇게 다듬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썰을 올리브유 한 큰술. 연초비 이렇게. 저는 요거 유기농 치킨 스톡을 넣어줄게요. 원래는 콘소메 넣으셔도 돼요. 콘소메를 넣어도 되고 이거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물을 350이거든요 350만 넣을게요. 화이트라인 조금. 버섯을 이 위에다가 요 표고버섯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마늘! 마늘을 넣어내네요. 마늘 파마산 치즈를 좀 뿌려주세요. 이대로 오븐에 넣어보겠습니다. 흑기야,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되게 좁아 보이는데? 그 쿠션 되게 작은 건데? 거기가 퐁신해? 거기가 퐁신하냐고. 야.